아, 마이크 안 켰구나. 어서 오세요. 어서, 나 혼자 떠들고 있었네. 어쩐지 왜 사람들이, 아 뭐야 이거, 아 나 환장하겠네 이거.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늘 어저께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네. 오늘 배우 시뮬레이터 마지막 회,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 했던 거 몇 개가 있는데, 아, 자, 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줄거리가 뭐냐고. 근데 이게 우리 그 7, 기억나십니까? 777, 7777 거기 들어왔던 그 문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공간이 나왔어요. 그 베어 포인트가 7777에 운이 777에다가 그 베어 커리지, 베어 용기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 7777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죠. 이런 이 공간에서 저는 팬더는 어떻게 얻는 거지, 근데? 이거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연습하네. 아, 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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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풋이랑 박쥐 잡았습니다. 박쥐 잡았고요. 빅풋, 빅풋. 우이치야. 그렇죠. 좋습니다. 자, 갑시다. 자. 밀리지 않도록 조심.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렇죠. 밀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완벽하죠? 어서 조심조심. 자,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네. 살짝 앞으로. 연습 안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안 가진다, 이게 지금.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점프 뛸까? 후이츠. 좋습니다. 좋아요. 아하.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You are only this far?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지금이야. 달려. 여기 나갔어. 나중에 해. 다음에 할게요, 저 부분은. 네, 못해먹겠어, 여기는.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중간중간에 세이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줬으니까. 여기서 저장 한번. 네.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 한번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죽어도 아까 그 핑크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죠? 뛰는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 지역만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지역이 있었다니. 오늘 신전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대선님 소리 지르는 거 자제해 주세요. 옆집에서 항이 들어와요. 아, 그래. 너네 방음 되게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그렇다면 뭔가 위로 올라가면 벌레가 있는 건가?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 벌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때요? 밑에 벌레 있어 보여요? 바닥이 없는데. 아, 저 뒤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네. 저 뒤 컨테이너는 뭐지? 아, 진짜. 내가 볼 땐 저거다. 저기로 가면, 아, 안 가지나? 어, 저기 안 가지네. 네, 저기 안 가지네요. 어, 저기 안 가지는데? 아이템이 있다면 저기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봐야지. 일단은 여기부터. 어제 못 갔던 신전도 아직 안 갔는데 여기서 세이브하면 이제 죽어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 위를 좀 내가 휘젓고 다녀야 되는 거죠. 저기 있다. 됐어. 이거 하나 먹어주고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또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아, 알 펄렉트.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레이. 이거 펄렉트 된 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를 내가 수집한 거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알로 먹어야 되는 게 있구나. 샵 1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네. 네, 알로 컬렉트 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따로. 아, 이걸 내가 컬렉트를 또 했었어야 되는데. 세이브 한 번.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대단하네. 뭐야, 뭐야, 야, 야! 아, 나 진짜 환장했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야, 야! 야! 아, 나 진짜 설마 말도 안 돼. 와, 여길 내 와, 여길 끼냐. 와! 와, 여길 껴서 죽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환영키 눌러도 안 돼요, 이거. 네. 와, 나 이거 그냥 그때는 환영키로. 어제 세이브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이브했기 때문에. 아, 나 게임 잘 만들었다고 내가 칭찬을 한 지가 지금, 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지금 미션 껴버렸네, 지금. 이거 끼는 대로 좀 안 끼게 해줘야지. 다 먹어졌습니다. 여기 인벤토리 보면은 프라이드 있죠? 저기 다시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서 토끼를 데려와야 되나요? 어디 가서 토끼를 데려오죠? 커피, 아, 커피 어디서 먹었었지? 이 뒤에 커피가 있었나? 아, 커피 맞아. 저쪽 집, 집 안에. 집 안에 커피. 맞아. 여기 있다. 커피. 굿. 초반에 15임으로 부쉈던 나무문 부수고 가시면 있어요. 그게 어디지? 거기가 어디야? 그런 데가 있어요? 저 뒤로 넘어가면 되나?
그 스톤키도 얻어야 되고.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피 까여요. 근데 지금은 좀 덜 까이긴 하는데. 뒤라고? 덩굴이 있다 여기. 저 차 있는데 우리 갔었죠? 플라워 가든이 어디야? 댄 근처 폭포에 토끼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가볼게요. 덩굴 저거 탈 수 있죠? 탈 수 있는데 폭포가 아니라 플라워 가든에 있다고? 플라워 가든? 아 어딘지 알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 옆에 그 문 부수고 들어가는데 말하는 거구나. 저 압니다. 이제 눈치챘어요. 네. 플로라 가든. 아 플라워 아니고 플로라 가든이에요. 하여튼 어디든 이제 나 알았어. 이제 알아요. 잠깐만요. 파리 내가 먹고 간다. 여기 올 때마다 나의 귀를 간지럽히는 파리. 나의 귀를 간지럽히는 파리. 한 번만. 아씨. 파리 공중에. 아우 안 되네. 아씨. 포기. 가자.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기둥 밑에 있다고요? 아, 내려가는 길이 어디지? 아 여기 있다. 됐어요. 어쨌든 갑시다 이제. 우쭈. 아 점프 좀 뛰어라 좀. 이게 대시하다 보면 점프가 안 돼. 그렇지. 이렇게 점프. 그냥 가요. 저 파리 한 마리 안 먹는다고 뭐 괜찮습니다. 우리는 토끼를 먹어야 되니까 토끼 먹으러 갑시다. 우리 집 근처에 그게 있거든요. 그 뭐 가든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저기 토끼가 있답니다. 토끼한테 프렌치 프라이를 선물로 주면 걔는데 애완동물이 돼주는 거죠. 자, 저희가 우리 집이고요. 저기서 이게 왼쪽에 있었어. 왼쪽에 어디 문부수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여기까지 오진 않고 약간 저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이 동네 길을 이제 지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동네 이제 우리 동네만큼 친근해졌어. 이게 게임 제작비 10만원짜리 게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만 달러래요. 10만 달러 1억이지 이게. 어디 스플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 스플로 가려진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빠시야! 토끼를 잡으러 왔어이다. 여기가 이제 플로라 가든이라는 곳인데 아 여기가 폭포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닭 오랜만이다. 닭 이게 얼마만이야 닭. 아이씨. 아 그렇지. 닭 미안하다. 닭 미안. 세이브. 아직 안 잡은 닭이 있었다. 아하 이쪽에 또 길이 있었구만. 미안하다. 맞아. 그렇지. 아, 옛날에 이 토끼. 그렇지. 야, 뭐야, 너. 야, 너. 아, 이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토끼구나.
이 아파트 온통 다 패스트푸드를만 갖고 있네. 아 프렌치 프라이 갖고 있으면 아 친구로 될 수 있네. 아 친구를 얻었어요. 야 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고양이라서 야 이런 컨셉이 다 있네. 야 쩐다 이거 진짜 게임 하면 팔수록 어마어마하네. 그래 맞아요. 그럼 그 에이션트 던전에 그 마지막 신전 거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스톤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거기만 한번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어. 고양이 얘네들도 다 실험체일걸요? 얘네들이 다 인간들이 실험해가지고 그 저렇게 된 애들이 아마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일걸? 저장됐습니다. 친구 얻으면 이제 뭐가 좋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거기 제가 했을 땐 안 열리는 거라고? 아 거기 원래 안 열리는데요? 거기 원래 안 열리나? 길 나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와있죠. 친구 생기면 집에 친구들이 와있어요. 토끼 친구? 토끼 친구는 아직 지금 안 왔을 수도 있어. 자고 일어나면. 그럼 사슴은? 사슴은 어디 있었지? 사슴은 어디서 나왔죠? 사슴 나오는 곳 어떻게 갔지? 어우 예. 미치겠다 얘. 베이크드 포테이토 뺏어 먹자. 아 다리 흔드는 거 봐. 이거 완전 코바코 프렌치 프라이에 코바코 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게 뭔가 게으름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 디스 쩐다 진짜. 와 이제 진짜 완전 최악이네. 어? 얘 우리 고양이처럼 이거 얼마나 이쁘게 자요. 얘 좀 눈 얘가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 뜨고 자는 건 좀 있는데 얘가 눈 얘 쌍꺼풀 수술 때문에 좀 약간 눈을 뜨고 자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쁘게 자잖아요. 까마귀는 클럽 같고 까마귀는 클럽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부터 활동 시간이죠. 유령은 이제 이제부터 활동 시간이라서 사슴신 낮에도 나온다고요? 뒤쪽에 개구리 엄마 두꺼비? 아 두꺼비 잡은 것 같은데. 아 두꺼비 잡았어요. 일단은 빅풋 가자. 일단 빅풋으로 오늘은 빅풋 일단 빅풋이 목표야. 좀 인간화되어 있는 애들을 잡아야겠어. 베어길래 베어그릴 쓴 줄 알았는데 진짜 베어네. 아, 지금 오늘 처음 보셨군요 이게. 네 진짜 곰탱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어 뭐야 너구리. 일로와 일로와 너구리. 너구리 이 자식. 너구리! 어? 경정적이 오른손이 잘렸어. 아이차 아, 죽어. 닫아 입 닫아 입 닫아. 밸브는 했습니다. 어저께 보너스 스테이지 못 깼습니다. 거의 다 끝까지 갔는데 일로 가는 거 맞죠? 아이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 지역으로. 바다에 보물상자 못 찾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서 악어 나오는 지역이 아 어디? 그러니까 그 폭포 아 여기 맞구나. 여기 폭포. 그렇지 여기 폭포가 거대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악어를 처음 만났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빅풋이랑 나이다이 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나갈 때마다 늘 애벌레 소리가 들려서 빅풋 나오는 구역 동물을 다 잡아야지 빅풋이 나와요. 이 구역, 아, 그 구역 가가지고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M 눌러서
확인하면 돼요. 아 그러네. 아 이게 보스가 있네. 이 빨간색은 보스거든요. 빨간색 물음표 있죠. 이게 보스예요. 아 아 비포 나오려면 오리도 잡아야 돼서 낮에도 사냥해야 된다고? 여기서 오리 한번 잡은 적은 있을걸요 아마? 이 정도면 나의 파워랩으로 그냥 점점 뛸 수 있어. 오히려 밤에 여기 온 적이 없어요. 밤에 여기 온 적이 없어서. 어 여기다 비포 나오는지요? 여기 비포 조심하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를 사사시 뒤져서 빅풋을 잡도록 합시다. 여기 나오는 동물 중에서 아직 내가 못 잡은 게 뭐야? 이거 한 마리인가? 아니면 13-29의 정체는 뭐지? 왜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마리 남은 거거든요. 오리인가? 아, 총 28마리가 있는 거라고. 그니까 이게 전체 개수인가 보다. 종류는 이게 다야. 종류는 이게 다고. 아. 아, 28마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오리도 잡아야 되는구나. 악어도 더 잡아야 되는구나.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잡아? 샅샅이 뒤져야 되나? 얘네들 어디 있는 줄 알고, 이거. 밤에 온 적이 없으니까 밤에 한번 가보죠. 아, 밤에 깜깜해서 너무 싫은데. 어 그러니까 옛날에 왔을 때랑도 다르게 또 새로운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어 이런 것들 먹을 거 없나? 어 저기 뭐 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이거. 일로와 스컹크. 스컹크 좋아. 아하 여기 또 있었구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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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컹크. 아 오케이 좋아 스컹크. 보자 어디가 보자. 아 그러네. 이게 전체 총 개수고 종류는 이렇게네. 그렇다면 이거는 오리겠군요. 여기 있는 오리를 다 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낮에 한번 와야 되네. 어 저기 다크 에센스 아닌가? 불. 어 여기 이런 종류가 있었네. 어 일로와 일로와. 오 반갑다. 안녕? 난 곰이라고 해. 아 좋아. 넌 뭐니? 넌 뭐야? 뭐야 돼지야 소야? 너 왜 이렇게 돼 있어? 어? 난 곰이라서 너희를 잘 몰라. 자. 어, 이게 왠지 편안하다. 아, 아늑하다. 네. 품바예요. 아, 그 품바예요? 어, 여기 처음, 여기 옛날에 왔었던 곳이구나. 여기 사고 지역. 저 위는 못 올라가나? 어, 어? 여기 또 이런 게 있었네? 와, 원 스트렝스. 좋아. 야, 힘도 지금 98이에요. 사람들은 다 방공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핵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방사능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포 있던 곳은 어디지? 100 이상은 못 올려요. 100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샅샅이 뒤져서 몹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왠지 빅풋 나올 것 같다. 여기가 왠지 빅풋 나오는 지역인가 보다. 그죠? 느낌 왔어. 여기서 뭔가 혈전이 펼쳐질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혈전이 펼쳐지는 거지. 맞죠? 아 이게 딱 느낌 왔어. 뭔가 딱 보스가 나오게 생겼어. 나비 두 마리? 여기 있어요? 아, 물 아래로 잠수해서 히든 지역을 찾아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싸, 오케이. 안녕? 왜 너 쓰레기를 먹고 있니? 이렇게 맛있는 게 널려 있는데. 잘 먹을게. 너 왜 그런 쓰레기 먹지 마. 이런 고기 먹어, 고기.
고기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거기 단백질이 좀 모자라면 그래. 쓰레기를 먹고 그래. 어, 잠깐만. 아 뭐야. 아, 아니네. 쓰레기였네. 아, 나도 모르게 나 스컹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버섯이? 이 다이브 버섯. 잠수 버섯. 이제 잠수도 되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또 있다. 아, 밤에 오니까 아주 꿀이네. 동물들이 아주 그냥. 동물 되게 많네. 지금 나 눈에 보이는 동물들만 해도 어마어마해. 자, 야, 쓰레기 먹지 마. 고기 먹으라니까. 고기 먹어. 열매도 있고 채식도 하고 균형 잡히게 먹어야지. 저쪽에 다람쥐 한 마리 또 있었거든요. 의외로 금방 보겠는데? 그죠?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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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오도. 야, 됐다. 야, 이 자식이 저 스피드가 꽤 빠르네. 내 스피드가 지금 100인데도 불구하고 빠르네 저놈이. 지금 몇 마리 잡았지? 18마리 잡았어요. 10마리 남았어. 딱 10마리만 더 잡으면 빅풋과 싸울 수 있습니다. 물속 세상. 물고기. 땡큐. 숨 한번 쉬어주고. 어디 보자. 비밀 지역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본데? 아, 여기 비밀 지역 통로인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 그렇지, 여기다. 여기 맞죠? 여기죠? 저기 있다. 악어 저기 있네. 12시 12시가 지났군요. 5천 안에 있는. 한 방에. 와, 이제 에너지 별로 안 들어. 맨 처음에 악어를 만났을 때 정말 개처럼 까였는데 정말 힘들었죠. 죽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진짜 뿌듯하다. 대박이다. 나 진짜 옛날에는 진짜 내가 야수의 왕이 맞는지 이스펫 지배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스펫 지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진짜 공 같아졌죠. 처음에는 쥐 보고도 도망갔거든요. 지금 지배자예요. 오! 토마토스. 토마토. 오! 8마리 남았어. 저기 또 있다. 악어인가? 이게 뭐야? 아, 돌이구나. 아, 여기 있다. 벌레도 있고. 좋아, 강해. 야, 목이 차지샷으로 한 방에 그냥 골로 가버리네. 우리 물속에서 낀 줄 알았네. 인트가 옛날에는 인트 올리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인트가 계속 오르네. 이제 100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아요. 와, 잠수도 100이네. 나 도마도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이브 한번 하고. 방금 악어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 악어가 죽은 시체였어요. 이거 말하는 거죠? 죽은 시체. 아까 잡은 거. 다른 길도 있다고요? 여기에? 시청자분들 기억력이 좀, 네, 신경 써주세요. 본 포인트는 벌써 9101. 9000 넘어갔어. 이것도 잡은 거고요. 악어는 어그로가 쩔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가와요. 어, 여기도 혹시, 아, 여기, 원래 여기로 왔던 곳인데. 폭포 쪽으로 갑시다. 이 지역 낮에도 한번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낮에도. 뭐야, 어디야? 아,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어디 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저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좋습니다, 아직. 아, 깜깜해가지고. 아, 깜깜하니까 너무 괴롭다. 낮에 오고 싶다. 어, 저기 또 물고기 한 마리. 근데 깜깜하니까 의외로 물고기가 잘 보이네. 물속 세상에서. 어, 왜 이렇게 깜깜해? 아, 여기 폭포. 여기 폭포입니다. 폭포 쪽에 또 이제 길이 하나 있거든요. 이 길로 가면 저기 여기가 맨 처음에 악어 만나서 죽었던 곳인데. 어우, 물보라가 장난 아니야. 지금 딱 7마리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와야 되나? 이쪽에 신전이 있던 곳이었던가요? 이제 빅풋 곧 볼 거예요. 7마리만 더 잡으면 빅풋을 볼 수 있어요. 네, 고대 신전이 있는 곳이죠. 가는 길에 뭐 잡을 거 없나? 포도 먹은데 나비 있다고? 포도를 내가 어디서 먹었는데? 포도를 내가 어디서 먹었지? 뒤쪽 절벽 뛰어내리면 나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여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비. 오케이, 오케이. 아, 밤에 와야지 나비를. 아, 나비 하나 남았다. 나비 한 마리 남았네.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보물인가? 아, 쓰레기. 아, 쓰레기죠. 아, 저기, 어어,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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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녕? 너, 쓰레기를 좋아하는 아이야. 너에게, 오... 너에게 죽빵을 선사해줄게. 맛있는 빵이야. 좋아. 22. 6마리 남았는데? 6마리를 낮에 충당해야 되나? 이 밤에 잡아야 되나? 낮에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저기, 어, 또 있나? 아니야. 뭐야, 아, 돌멩이네. 돌멩이. 돌아가는 거 너무 귀찮아. 워낙 빠르니까 좀 깨지죠? 자, 폭포를 바라보고 왼쪽에 숨겨진 길. 이라고요? 자, 폭포를 바라보고 왼쪽에 여기에 숨겨진 길이 있다고요? 물 밑으로? 아, 여긴가? 이쪽인가? 아, 어, 그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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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도 있었고 버섯이 하나 보였어.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아, 이거 운을, 운을 또 줄이는 버섯이네. 낮에 가면 또 낮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고요. 밤에 가면 또 밤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와, 또 여기, 야, 진짜 깨알 같네, 진짜. 대단하네, 와.
아, 잘 만들었다 진짜. 인트, 이 인트.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네 이게. 양파 같은 게임이죠. 어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오리가 한 마리 왔다 갔는데? 안마기, 안마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눌러볼까? 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뭐지? 사람들이 날 알아? 어 트로피 베어 카드를 얻었다. 베어 카드는 뭐에 쓰는 거지? 베어 카드 집에다가 트로피로 그냥 아 올려놓는 거구나. 어. 이 모든 게 다 아니야. 이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트로곰쇼. 누가 나를 CCTV로 도찰하면서 영화를 팔아먹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 뭐야 이거. 혼란스럽다. 이제 낮에 와야겠어요.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나머지 동물들은 낮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낮에. 낮에 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띄운다, 띄운다, 띄운다. 야. 어, 왜 발차기 와가지고? 봐봐라. 야, 진짜. 비쿠시 비쿠스 하네. 저게? 야, 너. 비쿠시 비쿠스 왜, 왜? 뭐야, 야. 야, 오지 마. 야, 이거 진짜 이래서 비쿠시야? 아, 나 시끄러워, 이거.